앞서 저희가 알려드렸던 진드기의 베이킹소다는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그닥TV 달람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진드기 설치하는 영상을 찍었었죠. 그래서 오늘은 진드기를 옮기는 매개체가 뭐라고요? 개미요. 그렇죠. 진드기를 아무리 퇴치해도 개미를 없애지 않으면 진드기가 금방금방 또 생깁니다. 왜냐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미가 진드기를 여러 군데 옮겨주고 진딧물이가 그 수액을 빨아먹으면 진드기가 엉 하고 싸면 그 수액을 또 개미가 받아먹어요. 거기서 단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걔네들 악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진드기를 퇴치했으면 이제 개미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개미를 잡는, 개미를 좀 친환경적으로, 막 독한 약속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잡을 수 있는 꿀팁, 그리고 뭐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재료로 그 개미를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진드기 퇴치한 거 어떻게 됐는지 결과 한번 먼저 보러 가시죠. 가시죠. 일단 고추 먼저 보여드릴게. 자, 장기단님 일로 와보세요. 이게 지금 보시면 보이잖아요. 이게 엄청 심했던 거예요. 막 찐득이가 붙어갖고 막 말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많이 뿌렸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심한 거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찐득이? 따서 보여드릴게요. 따서. 자, 보여드릴까요? 지금 뭐냐면요, 여기 만지면, 여기 보세요. 만지면 끈적끈적해요. 이봐요. 붙어요? 보이시죠? 끈적끈적해요. 저희가 그 왜 뿌릴 때 기름 넣어서 뿌렸잖아요. 그게 이제 전착대 역할을 해서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확실하게. 여기 좀 하얗게 투명하게 보이는 것들 있죠? 요것들, 요것들. 움직이죠, 움직이죠, 움직이죠. 그죠, 움직이죠? 응. 얘 살아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죽은 거예요. 그죠? 이번에 심했던 수막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기억나시죠? 예, 우리가 막 다 베베 뒤집어갖고 막 확인했던, 그죠? 응. 뒤집어서 확인했던, 또 뒤집진 않을게요. 여기 봐보세요. 찐득이들 봐보세요. 자, 보세요. 바짝 말라서 죽어있죠? 그죠? 딱 느낌이 틀리죠? 살아있는 애들하고, 그죠? 바짝 말라서 쪼그라들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죠? 이렇게 하면 두둑두둑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그죠? 그죠? 왜냐면 이게 쪼그라드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틀리죠? 이봐, 여기 보세요. 완전히 죽었죠, 이렇게. 그죠? 그죠? 피통하고 죽었네. 피통 쌌네. 피통 쌌어. 그러면 아직 살아있는 애들이 있나 봅시다. 살아있는 애들이 이렇게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런 거 살아있는 거야. 보세요. 그죠? 색깔도 있고 노랗고, 그죠? 검고 선명하죠. 색깔이 통통하고, 그죠? 그죠? 이런 애들은 살아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제만 똑바로 해서 약을 충분히 무참만 주면 잘 죽습니다. 친환경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그 진드기나 이런 응애나 깍지벌레를 죽일 수 있으니까 너무 쉽게 농약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통 저희처럼 첫 해는 친환경을 많이 하세요. 근데 하다 보면 어때? 힘들어. 왜?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고. 약은 어때? 한번 쫙 치면 쫙 죽거든. 근데 조금 더 부지런하게 바지런하게 하시면 저희가 먹을 거니까 좀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드물 1차 방지를 했으니까 일단은 개미 잡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 1, 2주 있다가 또 다시 2차로 방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미 방지하는 거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의 재료는 뭐냐? 자,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붕산. 네, 붕산이라고 돼 있죠? 네. 이게 지금 저희가 큰 걸 샀어요, 대용량으로. 왜냐면 저희는 농사를 지니까 계속 쓸 거야. 근데 이제 뭐 화단에 하시거나 집에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만 사도 되잖아요. 그러면 약국에 팔아요, 1000원짜리. 이만큼 해서 뭐 100g인가? 10g짜리 팔아요. 그거 사다가 하시면 됩니다. 약국에서. 근데 저는 인터넷에서 이만큼에 10,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대용량으로 사놓고 쓰실 분들은 뭐, 나 정원 관리에 꾸준히 써야 한다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대용량을 구매하시고, 아, 나 이렇게까지 필요 없고 좀 과욕이다 하신 분들은, 택배비도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약국에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거 한 통으로 몇 번 정도 쓸 수 있을까? 이거 한 통이면,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에요. 많이, 저희처럼 많이 할 것 같으면 뭐 한 통으로도 한 번에도 쓸 수 있고, 근데 뭐 정원 관리나 조금만 화분에다만 쓸 거다 그러면 뭐 한 통 갖다가 평생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요거에 걸맞게 1:1로 설탕을 넣어줘야 돼요. 개미가 설탕을 좋아하기 때문에. 꼭 흰색 설탕이어야 돼요? 아니, 뭐 다른 설탕도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빵입니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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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보름달 빵을 많이 써요. 그 카스테라 알죠? 근데 저희 동네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맞아. 우리 지금 한 4군데 갔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이런 빵 종류나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다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뭐 식빵이나 이런 것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보름달 빵이 가장 왜 유명인지 모르겠는데 보편하게 좀 유명해졌어요. 그게 아마 싸고 양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더 달달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빵도 어차피 빵 만드는 건 똑같거든요. 뭐 버터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고 계란 들어가고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자, 요거 두 개는 1:1. 1:1로 섞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빵은 뭐냐? 개미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빨리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섞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적당량을 그냥 빵 한 개 정도를 알아서 넣으시면 되고, 우리 요만큼만 할 건데 그럼 빵도 요만큼만 넣으세요. 근데 우리처럼 조금 많이 할 거다 그러면 그냥 빵 한 개로 통째로 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봉산을 이렇게. 얘는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설탕 양만큼 할 겁니다. 봉산을 하나. 한 개 정도. 왜냐면 설탕이 그 정도에 딱 있거든요, 지금. 설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설탕 때문에. 설탕을
이게 조금 작습니다, 조금. 그래서 일단 다 넣어줄게요. 설탕을 1대1로 다 넣어줍니다, 일단. 원래 1대1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1대1로. 넣어주시고, 물로 희석을 해주시면 돼요, 물. 물 재활용합니다. 저 받아놨던 거. 이렇게 완전히 또 젖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약간 꾸덕꾸덕하게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섞어주세요. 궁산이 그 개미를 죽이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탕하고 완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적당히 녹여주시고 완전히 좀 잘 섞였다 싶으면 이제 빵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빵은 그냥 막 으깨서 그 왜 핸드믹서기 있잖아요. 핸드믹서기 그런 거 있으면 아예 갈아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예 그냥 확 갈아버리세요. 이런 거. 자 이제 거의 다 섞었습니다. 이렇게 크리미하게 섞였죠. 이거보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되게 하세요. 물을 좀 적게 넣으세요. 그래서 약간 뻑뻑해야 이렇게 덩어리채로 떠놓을 수 있도록. 근데 저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제일 좋은 건 첫 번째 놓아야 될 위치는 개미들이 발견된 곳. 그리고 개미들이 보이는 곳에 우선적으로 놓습니다. 찾아볼게요. 개미들이 있는 곳.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어두운 곳이에요. 뭔가 음습하고 어두운 곳.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화분 삽목해갖고 키우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잘 보세요. 자 클로저파에서요. 다그당님. 자 놀라지 마시고. 자 보세요. 요게 개미집입니다 여러분. 개미집이 보이시죠? 요 개미 구멍 보이죠? 오늘 개미집이 개미들이 안 나와있네요. 그죠? 요게 개미입니다. 개미집. 그러면 봐봐요. 요런 데다가 요런 근처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흘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조금씩 흘려놓으면 됩니다. 흘려놓고 화분을 다시 이렇게 잘 잡아주세요. 자 원래 안 건드렸던 거. 개미 보이죠? 개미 보이죠? 그죠? 여기도 있네. 개미 보이죠? 개미 보죠? 이렇게 개미가 보이는 곳에 우선적으로 조금씩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개미들이 어떻게 한다? 야 먹을 거다 하면서 집어서 나중에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다 죽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놔주시면 돼요. 조금씩 놔주시면 돼요. 저희가 보시면 여기 집 밑에 데크에 공간을 막아놨죠. 근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여기도 아마 개미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하냐. 여기 한번 와보시고. 자, 개미 보이죠? 야, 개미를 보이죠? 여기도 보이고. 그죠? 필요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어도 돼요. 그거라고 떠서. 어? 여기가 이제 개미들의 주요 통로일 거라고요. 여기가. 어? 자, 떠놨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코너에 음습한데. 에어컨 실액이 있는데. 보니까 이파리에서 개미는 발견되는데 그 찐득 개미 굴이 막 발견되고 이런 적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밭을 일구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찐득이들이 멀리서 왔다 갔다 하지 그 농작물 바로 밑에 개미 굴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봉거지는 항상 따로 있어요. 그런데 고추 있는데 여기서 찐득이 많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다 뭐 고추 있는 데다 여기다 직접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중간에다가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얘네들 어차피 이거를 냄새를 맡고 오거든요. 개미가 너무 심하게 발견된 데 있잖아, 찐득이가. 그런데 이렇게 밑에다 놓으셔도 되고요. 좀 많이 남았다, 난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뿌리세요. 여기 뿌리세요. 아, 뿌려도 돼요. 이게 농작물에 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뿌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뿌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효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제 개미들이 또 먹고 물고 가고 죽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럼 요거 한 일주일 기다렸다가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방제를 할 건데 그때는 기존에는 우리가 뭘로 방제했죠? 개미? 저기 찐득이? 다그당님 베이킹소다랑 식용유. 그렇죠. 베이킹소다로 했죠. 근데 이번엔 다른 겁니다. 찐득이를 죽일 수 있는 친환경 재료가 베이킹소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 다음번에 알려드릴 재료는 돈도 들지 않습니다. 자연계에 있는 천연 재료로 방제하는 진드미의 효과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꿀팁을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그 알려드렸던 진드기의 베이킹소다는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니면 뭐 화분을 기르시거나 화단을 갖고 오시거나 정원을 갖고 오시거나 텃밭을 갖고 오실 때 친환경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